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용입니다. 지난 1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자동차 총매제, 그러니까 차량용 요소수를 대상으로 제조기준 부적합 제품을 공지했습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23건의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제품 회수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유명 브랜드의 OEM 제품도 포함되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요소수는 앞서 중국발 공급 대란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는데요. 이 환경 규제가 점차 엄격해짐에 따라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과 기계 장비의 필수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요소수는 32.5%의 요소와 67.5%의 정제수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화학물질입니다. 비교적 제조 과정도 간단하다고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나 기계 장비의 경우 SCR 장치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요소수도 극도로 정제된 순수한 물과 요소 외 불순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석유관리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엄격한 품질 검사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식 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이후 인증만 받고 다시 저품질의 불량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대표적인 예로 A1 케미칼에서 납품한 요소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그룹 산하 국내 최대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미쉐린, 유로크린과 같이 유명 브랜드 요소수로 지금까지 판매됐습니다. 이처럼 모비스 제품이 적발됐다고 하니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디젤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신차 출고 과정에서 주입되는 첫 요소수는 롯데 정밀화학과 KD 파인캠에서 각각 제조한 제품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모비스의 이름을 걸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각각의 요소수는 서로 다른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부적합 제품의 경우 판매 중지와 제품 회수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중에서 일부가 판매되고 있어 저희가 적합 제품과 함께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이 두 제품을 살펴보면 저 개인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제품의 포장이 더 깔끔하고 화려해요. 이 포장만 본다면 이쪽에 더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현대모비스 로고도 크게 박혀있고 국제표준 규격 제품이라는 것부터 제조 일자와 심지어 홀로그램 스티커와 독일 자동차협회 품질인증이라는 표시까지 그럴듯합니다. 반대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순정이란 단어와 시리얼 넘버 두 가지 외에 두 개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포장만 본다면 더 저렴하게 보여집니다. 마치 박스 가리를 한 벌크 제품처럼요. 이 내용물도 전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냄새나 촉감 등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다고 해요. 이 휴대용 간이 검사 장비로도 불량품을 완전히 식별해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석유관리원처럼 설비를 갖춘 정식 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해야만 구분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 정식 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이후 인증만 유지하고 다시 저품질의 불량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차후 다시 품질 문제가 적발되기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롯데정밀화학과 KD 파인캠에서 만든 이 모비스 순정 요소수는 신차 출고 시 주입이 되며 모비스 부품 대리점이나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 비치되고 있고요. 지난 2018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A1 케미칼의 모비스 요소수는 애프터마켓용으로 시중 마트나 주유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포장은 이 순정 요소수가 더 저렴해 보였지만 가격은 훨씬 높았어요. 이 순정 요소수의 정가는 18,260원이었고 애프터마켓용 제품은 8,000원에서 10,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약 두 배에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요. 포장이나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소비자는 애프터마켓용 제품을 더 많이 구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요소수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불량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질소산화물을 걸러주는 SCR 장치에 이물질이 끼이고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차량과 장비 종류에 따라 수백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가 선택한
불량 요소수로 인해 발생한 SCR 장치 고장은 제조사의 보증 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더 큰데요. 특히 대형 화물차나 건설 기계 장비의 경우 수리로 인한 휴무 손실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량 요소수를 넣자마자 이상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로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황과 같은 이물질이 서서히 쌓여 최종적으로 SCR 장치를 고장내는데요. 이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요소수 대란 이후 제조 및 수입사가 과거 50여 곳에서 950여 곳으로 급증한 만큼 이 불량 요소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물량이 부족해 수입 요소수의 경우 해외 인증을 취득한 완제품은 별도 국내 검사 없이 통관됐었고 이 제조품 사전 검사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일에서 5일까지 줄였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급 정상화와 함께 갑작스럽게 늘어난 업체 간 출혈 경쟁과 악성 재고로 불량 요소수 문제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불량 제품 또한 행정처분 명령이 발표된 이후에 저희가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마트나 주유소와 같은 오프라인에서는 제품 회수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불량 제품에게 이름을 빌려준 모비스에서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 브랜드를 믿고 산 소비자만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이 정부의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브랜드 자체에서도 까다로운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겠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사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모터레프 신승이었습니다.